속이라서 아무도 나 모르겠지 하고 숨어 있어요. 너무 귀엽지. 꼭꼭 숨은 숲속 보물을 소개하는 안내자가 있습니다. 숲의 이야기를 전하는 숲 해설가를 만나보고요. 식물들이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픈 나무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는 나무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요. 우리들에게 푸르른 녹음을 선물하는 숲, 그 숲을 지키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부산 금정산 아래 자리한 금강공원. 주말 이른 아침 한 짐 가득 싣고 숲을 찾은 분들이 계십니다. 캠핑이라도 오신 걸까요? 뭘 챙겨 오셨는지 구경 좀 해볼까요? 자, 이 솔방울은 개미가 먹이를 턱을 탁 집어서 먹이 옮기는 거죠. 그거 솔방울 옮기게 할 때 필요한 재료들이고. 은행알로 개미알 표현놀이를 할 거고요. 그리고 소나무 깍지 걸로는 개미 번데기방 꾸미게 할 때 이걸 쓸 거예요. 이분들은 바로 숲 해설가 선생님들입니다. 숲 체험 행사 준비를 위해 일찍 모이셨는데요. 가족 숲 체험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부모님들이 와서 숲에서 숲에 있는 그런 생물들과 식물들 그리고 개미나 이런 곤충들, 애벌레들을 만나는 체험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숲놀이에 빠질 수 없는 주인공, 바로 곤충입니다. 오늘 아이들에게 소개할 곤충들을 찾느라 땅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개미가 많이 있고 여기 개미 물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개미가 여기 물고 갑니다. 여기 구멍 여기 있죠. 여기도 있고. 아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개미가 막 있다 그죠? 네. 여기 와서 개미 찾기를 하면 되겠다. 네네. 네. 개미가 오늘은 숲 속에서 살아가는 개미의 한 사리를 들려줄 계획입니다. 숲이나 공원을 가다 보면 자잘한 흙이 이렇게 화산이 폭발하듯이 쏟아져 나와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자세히 보면 개미들이 굴을 팔 때 물고 나온 흙들이 쌓여 있어서 거기에 보고 있으면 개미들이 들락날락하는 개미집을 발견할 수가 있답니다. 초여름에 만나볼 수 있는 또 다른 곤충을 찾아봅니다. 숲이라서 애벌레가 있을 것 같은데 애벌레 한번 찾아볼까요? 초피 얘들이 초피나 산초나 그저 그 귤나무도 먹고 여기 생긴 뭐가 움직이는 게 있어요. 오늘 소개할 두 번째 곤충은 초피나무나 산초나무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호랑나비 애벌레. 한정된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숲 활동은 숲속 생물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숲에 사는 아이들이나 가족들을 숲에 초대해서 숲에 사는 동식물들을 만나게 해주고 또 신비로운 그런 생태들을 이야기해주면 숲과 더욱더 친해지고 아이들은 숲이 놀이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가족들, 부모님들은 숲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숲과 이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사전 준비가 끝나고 이제 사람들을 숲으로 초대할 시간입니다. 평소에 금강공원 보다는 시민공원이나 뭐 키즈카페 많이 가시고 요즘 그러는데 이런 숲에서 사는 개미나 또는 나무나 그런 아이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밥은 뭘 먹고 사는지. 엄마 아빠 손잡고 숲을 찾은 아이들. 오늘은 자연에서 실컷 놀아볼 참입니다. 선생님 손을 펴면 딱 나올 거예요. 하나 둘 셋. 얘가 왕개미예요. 왕개미. 털이 금색으로 나 있는 왕개미예요. 와, 저 개미가 엄청나게 크네요. 신기할 거예요. 이 여왕개미는 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굴 속에 이렇게 굴을 만들어서 자 알을 놓고요. 알을 낳은 다음에 거기서 아기가 태어나면 일을 해요. 이제 개미가 사는 집을 찾아볼 시간. 우리가 무심코 밟고 지나쳤던 흙이 수많은 생명들이 사는 터전임을 배워갑니다. 개미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래. 개미 집이래 집.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개미. 개미 보러 간다는 건 사실 너무 좋아했고 지금도 엄청 집중을 잘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집중 잘 못하는데 좋아하는 거 개미 이런 거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재밌어? 숲 해설가 선생님들이 준비한 놀이도 해보는데요. 준비물은 자연에서 얻는 재료들입니다. 줄이 네 개인데 봐봐 이렇게 당겨서 개미가 입을 쭉 벌린 거야. 그리고
이렇게 요렇게 가서 개미 먹이를 이영 이영 이렇게 물고 우리 저 굴에다가 애벌레랑 밥 주러 갈까? 자 이렇게 가면 돼. 과학 시간에 하는 그런 놀이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숲으로 가지고 와서 개미 먹이 옮기기 놀이로 조금 변형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되게 재밌어하죠. 저희가 교구도 개발하고 게임도 만들고 막 이렇게 많은 것을 창조해서 숲에서 대상자들과 숲 신비로운 숲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숲을 놀이터로 느낄 수 있도록 고민한 숲해설가 선생님들의 노력이 엿보이죠. 자연이 최고죠. 이만한 놀잇감이 없죠. 맞습니다. 벌레 같긴 한데 여기 애벌레한테 먹이를 준 거래. 먹고 쑥쑥하고 애벌레 있지 애벌레 친구들한테 먹이를 주는 거래요. 요즘에는 도시에 살다 보면 자연이랑 좀 동떨어져 있는데 이런 데 와가지고 뭐 개미 습성이나 뭐 행동 뭐 굴 판다 뭐 이런 걸 알 수 있어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거 또 하러 갈까? 자, 이제 미리 찾아뒀던 두 번째 곤충 친구를 소개할 시간. 자기가 초록이라서 아무도 나 모르겠지 하고 숨어있어요. 너무 귀엽지. 꼬물꼬물 호랑나비 애벌레를 본 어린이 친구들. 용기를 내서 인사를 건네봅니다. 쓰단말 한번 해봐봐. 사랑해 하고 쓰단말 해봐봐. 사랑해. 자, 이 애벌레가요. 이제 나뭇잎을 먹고 한 3, 4일 지나면 아까 우리가 본 번데기처럼 변해요. 자, 번데기가 되어서 잠을요. 한 15밤 정도 자면 예쁜 나비로 태어나요. 애벌레 만져보니까 어땠어? 말랑말랑했어? 무서웠어. 그래서 못 만졌어. 무서울 수 있죠. 맞아요. 괜찮아. 저도 저 애벌레 처음 봤거든요. 맨날 사진 애들 동화책에서 호랑나비라든지 사진만 봤었는데 저도 애벌레는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에요. 설명도 자세하게 해주시고 직접 실물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오늘 아이들은 자연을 실컷 만지고 보고 느끼며 놀았는데요. 숲이 낯선 공간이 아닌 친근한 놀이터로 기억되길 바라며 숲해설가 선생님들은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숲과 단절된 아이들과 도시인들이 숲에 왔을 때 숲에 사는 생명들이 정말 신비롭고 또 나름의 뭐 능력들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걸 보고 그 마음을 나누면서 숲을 친근하고 예, 또 신비로운 공간으로 살아있는 공간으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시원한 바람과 그늘을 내어주는 숲. 멀리 산을 찾지 않아도 우리 가까이엔 숲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공원부터 길가의 가로수, 주거지 사이사이 자리한 녹지 공간을 도시숲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도심 속 숲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데요. 오늘도 나무 건강관리를 위해 출동한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나무의 컨디션 체크를 시작합니다. 측정 75 이상이 평균인데 86.3이라는 것은 수분이나 수용성 무기 영양분이 잘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예. 이건 무슨 기계일까요? 뿌리에서 잎까지 수분이나 수용성 무기 영양분이 잘 올라가는지 그걸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수목의 활력도,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다음은 땅에 긴 막대기를 꽂아놓는데요. 요에는 소일 매트라고 해서 토양의 온도, 그리고 습도, 그리고 염분 함량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가. 나무가 뿌리 내린 땅속 환경 점검도 필수. 시가 나왔고요. 토양 수분은 14.8 정도 평균치고 토양 온도는 29.2도니까 조금 높은 그런 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저 나무의사 교육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무의사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런 농약의 온압력을 방지를 하고요. 그리고 수목에 있는 교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감목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할 때 이 전문가가 하다 보니까 그 수세가 더 안 좋아지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나무의사 제도가 도입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무의사란 나무의 건강을 진단하고 피해를 예방, 치료하는 국가공인 전문 직업인데요.
방제 작업에 들어가는 약 처방부터 가지치기 등 외과 수술에 해당하는 작업에도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 밑을 뚫어줘야 이게 수액이 전체적으로 잘 올라간다. 네. 자, 아, 이런 거 본 적 있어. 다음에. 초열은 무더위에 기력이 떨어진 나무 환자, 수액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나무 환자네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수세가 안 좋으면 이런 영양제를 가지고 수액을 줘야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수액을 줍니다.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면 돼요. 도시숲의 나무들은 산에 비해 생육 환경이 척박한 편이라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자, 다음 환자를 만나러 가보실까요? 지금 반송인데 네. 수건 줄기 안에 보니까 대충 있어. 보통 보면은 설거지 줄기가 껍질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업을 할 때 요걸 껍질을 벗겨 붙여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요 지금 솜털처럼 되어 있는 이게 솔껍질 각재벌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나무는 해충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거를 못 하기 때문에 수건 살충제를 줘서 이제 방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앞둔 요즘은 병해충 예방으로 바쁜 시기인데요. 진단을 하는 나무 의사와 치료를 담당하는 수목 치료 기술자가 한 조를 이루어 작업합니다. 제가 의사라면 우리 오해는 간호사입니다. 제가 나무 의사고 수목 치료 기술자인 동시에 저희 아들입니다. 아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아드님이세요? 아버지를 따라 나무 의사를 꿈꾸는 청년입니다. 나무 상태가 안 좋았는데 그거 이제 뭐 저와 아버지가 좀 지금 방금 했던 작업들처럼 이렇게 약을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나무가 회복된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보람차는 것 같습니다. 이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 나무가 원래 상태가 안 좋았는데 지금 엄청 뭐 좋아졌다 이런 거를 일을 하면서 들으니까 엄청 저도 그런 점에 보람찬 것 같습니다. 그럼요. 알아봐주는 이가 있으면 더 힘이 나는 법이죠. 내가 아플 때처럼 팔에 링을 꽂고 있는 것 같이 걸었는데 아직 마시는 거예요? 네, 나무가 아플 때 네. 이런 영양제를 줍니다. 사람하고 똑같아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도 감기 들었을 때 링거 맞고 난데 나무도 이렇게 링거를 맞고 그렇게 하니 진짜 신기하네. 이분들 하시는 거 보니까 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좋은 공간에 살 수 있는 것도 이분들 덕분이라는 것도 이제 느꼈고 그리고 나무가 시들어가는 걸 보고 그냥 마냥 아 시들어가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런 노고에 이렇게 좋은 공간에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무심코 지나쳤던 가로수와 공원의 나무들도 이렇게 전문가의 손길 속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환자 후박나무는 황토로 예방 작업을 해줍니다. 황토입니다, 황토. 황토 가지고 도포 작업을 하는데 이걸 하게 되면은 이점이 뭐냐면은 일단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살균 효과가 있고 그리고 살충, 해충에 의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이런 황토 도포라고 합니다. 나무 한 그루를 키우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이런 나무들이 모여 숲을 이루고 우리에게 휴식처가 되어줍니다. 도시숲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 저감이라든지 소음 감소, 그리고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요. 그리고 건강 및 정서 함량. 그래서 항상 관심과 예정이 필요한 그런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놀이의 공간이자 휴식의 공간인 숲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장소인데요. 숲으로 안내하는 숲 해설사, 그리고 숲을 지키는 나무 의사, 이분들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시원한 바람과 나무 그늘 아래 휴식을 취해봅니다. 숲을 지키는 나무 의사 선생님과 숲 해설사 선생님들 만나보셨습니다. 두 분 링거 꽂을 때 엄청 신기하게 보시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만 신기했을까요? 신기하게 봤을 것 같아요. 주민들도 아마 그렇게 봤을 테고요. 우리가 숲 체험 현장 많이들 소개를 해드리는데 숲 해설가 분들을
참 그냥 스쳐 지나듯 본 것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분들이 자연과 또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진심인 분들이 아닌가. 이분들의 노고가 새삼 대단하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나무도 사람과 똑같죠. 왜 저희도 좀 기력이 안 좋거나 감기 걸렸을 때 수액 한 방 맞고 나면은 원기 회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큼 수액 맞은 나무가 하루빨리 회복됐으면 좋겠고요. 올해 6월부터는 나무 의상 처방 없이 이 수목 관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맞습니다. 올해로 5년 차를 맞이한 나무 의사 제도는요.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6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공원이나 가로수처럼 나무의 치료가 필요한 곳에서는요. 수목 치료 기술자 자격이나 나무 의사 자격을 갖춘 분들만 진료 그리고 진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두 잘못된 수목 관리로부터 우리 나무들을 지키기 위한 제도니까요. 여러분 관심 가지고 주변에 또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도시 숲이라는 것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닌 것 같아요. 한 그루의 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봤고요. 그 시간과 노력도 비용이 헛되지 않도록 나무 의사 제도도 네. 잘 정착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또한 시민분들도 이 나무와 숲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 그래요. 가져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